สวัสดีครับ ขอบคุณครับ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고 축복과 풍요가 넘치는 태국.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 아름다운 땅 태국.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 벨라이,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며 거리를 활보하는 교복 입은 태국의 여대생들. 오늘은 수많은 교복 덕후들을 태국으로 불러 모으게 만드는 맵시나는 교복 차림이 귀여운 태국의 여대생들을 만나러 방콕으로 출발합니다. 대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하는 태국. 태국 대학생 교복은 세계에서 가장 노출도가 높아 몸의 라인 훤히 들여다보이는 새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색상의 허벅지가 노출되는 초미니 스커트 덕분이지. 태국의 대학은 세계 상위 100대조차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태국의 대학에는 있는데,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동경대 등의 명문대들도 태국 여대생들의 귀엽고 섹시한 교복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중고등학교 때 지긋지긋하게 입은 교복 때문에 한국의 대학에서는 사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태국의 경우는 대학 과정까지 교복 착용이 필수이기에 피하지 못할 고통은 즐기라는 말처럼 이를 패션으로 승화하고 있지. 일본의 경우 귀여운 교복을 채용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자 입학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교복 사랑이 대단한데, 이러한 교복에 대한 애착은 국경을 초월하여 태국의 여대생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 태국 대학의 캠퍼스를 걸으며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모범적이고 단정해 보이는 순수한 대학생들의 모습이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어떻게든 돋보이고 섹시하게 자신을 어필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도를 지나친 나머지 태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했는데, 우리 모쏠들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할 만큼 노출도가 높은 섹시한 유니폼이 완성된 것이지. 하지만 유명세만큼이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국에서는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 노천에서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학생 위에 유흥업소 여성이 교복을 입고 업소에서 접대나 매춘을 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지. 소위 카우보이에서 만난 마마상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아줌마 타입을 좋아하지만 일본인들은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좋아해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교복을 입은 20대 후반 여성에 더 흥분하는 그들이지. 태국 문화부 소장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출이 심한 유니폼이 원인이 아닐 수 없다. 노출이 심한 유니폼 판매도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해서 교복에 열광하는 일본 남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고 해. 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수많은 남성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태국의 교복. 개인적으로 태국 여대생의 교복은 태국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지.
하지만 급속한 세태 변화에 따라 교복 착용의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국의 매력 요소이자 상징이 돼버린 교복이 없어진다면 나 또한 태국에 갈 이유가 없어질 듯해.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일 국가 태국. 태국의 교복 문화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라마 5세가 통치하던 1932년 교복에 관한 공문서를 채택하고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점령기를 거치며 현재의 교복이 완성되었다고 해. 전쟁 전 일본의 구제고등학교, 즉 현재의 대학과정 학생은 각자 핀 제복과 모자를 즐겨 착용하였으며, 고도 경제성장에 들어간 시점부터 착용한 사람은 감소하여 자연스레 제복 문화가 없어지게 되었지. 구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같은 세대에 비해 극단적으로 인원수가 적고 그만큼 자부심이 컸기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교복을 착용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야.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는 태국에서도 인류대가 아닌 이상 일반대에 다니는 것은 더 이상 엘리트로 인식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콕의 대학생 중 94.4%는 학생복이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해. 자기 표현의 욕구가 왕성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교복은 금욕을 강요하는 사회적인 구속수단이지. 하지만 태국의 대학생들에게 교복은 어떤 의미이길래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보존해야 할 문화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교복은 학생들의 사회적 평등을 촉진합니다. 태국 대학생들은 교복으로 인해 서로의 계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학급 친구들이 프라다와 구찌를 착용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로, 교복은 학생들에게 의무, 전통, 존경과 명예에 대해 가르칩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속한 것에 대해 명예롭게 생각하고, 학생들은 교복을 통해 더욱 큰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며 보다 겸손하고 예의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복 문화는 사회로 나가기 전 훈련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규정한 간단한 규칙조차 따르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규율에 적응을 못할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규율을 따르는 데 익숙해지면 사회에서도 수월하게 적응할 것입니다. 태국은 연장자와 상사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나라야.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총리도 왕의 사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할 정도지. 따라서 태국 사람들은 교복 문화를 통해 작은 규범을 잘 따르는 방법과 존경과 예의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교복에 담겨진 깊은 뜻에는 관심 없고 여지없이 태국 미녀를 찾아 방콕을 헤매이는 미노스. 맵시 있는 몸매의 여대생과 복숭아빛 로맨스를 꿈꾸며 오늘은 대학교의 캠퍼스를 어슬렁거려 볼까 해.